안녕하세요. 푸시케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한글날을 맞이하여 제가 그 한글에 대한 글을 써두었던 것이 아니 한글이라기보다는 미국에서의 한글 교육에 대한 단상을 쓴 적이 있었어요. 그게 저희 둘째 아이가 모국 방문단에 채택돼서 한국에 갔을 때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제가 썼던 글을 한번 읽어드리고 그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2008년도 아니 2018년도 한 8월에 쓴것 같아요. 한글 교육에 대한 단상. 12학년인 딸아이는 재외동포재단에서 주관하는 2018년 해외동포 중고생 모국 방문 프로그램 신청 마감일을 하루 남겨놓고 신청했지만 했는데 운 좋게도 당첨이 되어 한국을 방문하게 되었다. 미국에서 태어난 딸아이는 생전 처음 한국에 가는 것인데 7박 8일에 동포재단 프로그램 외 14일을 개인 시간으로 친지 방문도 할수 있었다. 게다가 방문 반갑게도 이곳 우리가 사는 곳에 여자 대학에 교환학생으로 왔던 숙명여대 재학생이었던 딸 아이가 따르던 학생도 만날 수 있어서 더더욱 딸 아이를 달지게 했다. 그 학생은 대학이 가까운 우리 교회에 참석했고 토요일엔 우리 딸 아이의 한국어 선생이기도 했다. 교회 부설로 두 학기로 나누어 한국문화학교를 운영하는 교회에서 봉사를 한 것이다. 한국으로 돌아가서도 SNS를 통해 연락을 주고받다가 이번에 딸 아이가 한국을 나간다고 하니 기꺼이 경복궁이며 명동, 남산 타워 등을 안내해주는 친절로 딸 아이의 여행이 한층 더 즐겁게 했다. 사실 한국에서 태어나지도 않았고 한국을 말로만 듣던 17살이 여자아이가 혼자 한국을 나간다고 생각하니 남편과 나는 은근히 걱정했었다. 미국과 달리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하는 이곳과 사뭇 다른 한국의 교통수단을 어떻게 적응할지 걱정 반 호기심 반이었다. 다행히 프로그램 기간을 제외한 14일 동안의 일정은 혼자서 지하철, 버스, 택시 등을 타고 친지 인사도 했고 틈새 시내 관광을 알차게 하는 것을 카톡을 통해 보고 받았다. 이런 것이 우여곡절로 이루어진 꾸준한 한글 교육 때문인 것이다. 애틀랜타에서 11년 동안 사는 동안 첫 아이인 아들이 태어나 프리킨더가든에 재학하고 있을 당시 2시간 반 정도의 운전 거리 남쪽 지금 사는 도시에 정착하게 되었지만 한국 유치원이 있던 애틀랜타 애들은 막 한글 교육을 시작하고 있던 아들의 한글 교육에 제동이 걸린 것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 그쪽에서 그래도 아틀란타는 조금 도시니까 한글 교육을 할수 있는 데가 조금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아이를 한글 학교에 보낼 수 있어서 별로 그렇게 걱정은 안 했었는데 이쪽으로 내려오니까 거의 한글 학교를 여러분들이 시도를 하셨지만 무산되고 해서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다가 한국 분들도 얼마 없었고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아이가 이제 여기 오자마자 이제 들어간 그 학교에 교장 선생님께 부탁을 해서 교실을 하나 얻고 그래서 그 교실에서 한이 동네에 사는 고만 우리 영준이가 그때 이제 일곱 살 그 정도 됐을 때니까 6살 7살 그러니까 그 아이들을 모아서 한글을 교육을 이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시작을 하자마자 이제 반응도 좋았고 부모님들이 좋아하셨어요. 그러자 이제 지역에 계신 또 어떤 또 관심이 있으신 분이 이 동네에 그럼 한글 학교를 세워보는 게 어떻겠느냐 해가지고 아틀란타에서 또 이렇게 아동 심리학인지 아니면 아동 그 전공을 하시니까 아동 문학을 전공하신 분인지 아동 교육을 전공하신 분일 거예요. 그분을 이제 모셔서 공청회를 하고. 이제 한 5, 60가구, 그러니까 거의 이렇게 또 애들이 모이니까 그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5, 60가구의 아이들을 모아서 이제 한글 학교를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한글 학교가 설립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저기 뭐, 이사장, 이사, 재단, 뭐, 이사장, 뭐, 교장 선생님, 선생님들, 학부 연회, 이제 뭐, 이런 것들로 이제 구성이 돼서
제가 그때 또 학부모 회장도 또 부족하지만 맡았었고, 그래서 아이들의 한글 교육이 거기서 또 이제 시작이 되었어요. 이제 처음에는 그렇게 조그맣게 시작했지만, 그러자 이제 어느 정도 한 2년여 시간인가 한 3년 정도 이제 이게 유지가 되다가 또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서, 그거는 이제 그 건물 예약 계약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이제 생기다 보니 이제 그거는 그냥 일단 폐교가 되고, 각 그 교회로 이제 그 한글 학교가 이렇게 전수가, 그러니까 이게 따로 분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각 교회마다 한국문화학교, 한글학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한글 그 교육이 이제 시작이 되었죠. 그래서 다행히도 저희 아이들은 멈추지 않고 그 이제 바로 연결이 되었으니까 교회에서 토요일마다 부설로 이제 한국문화학교를 이제 목사님과 사모님이 이제 추진을 하셔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바비, 그러니까 영준이도 거기에서 이제 고등학교 마칠 때까지 할 수가 있었고, 우리 건이도 이제 오빠 따라서 이제 조금 시작을 할 수 있어서 이제 지금 이제 그 여기 한국 모국광문단 갈 때까지도 열심히 하고, 그래서 이제 많은 그 기간이 지나서 보니까 부님들이 이제 한글을 공부한 거에 대해서 이제 이런 결실 뭐 아니면 이제 적절하게 자신들이 쓸 수 있게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영준이 같은 경우는, 우리 큰아들 영준이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해병대에 이제 장교로 이제 임관이 돼서 훈련을 받고 있잖아요. 다 군대에서도 자기 말, 그러니까 한 언어를 하는 것보다 다른 언어를 하나 더 한다는 것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고 더 대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엄마 아빠한테 상당히 고마워하고 있고, 이제 그 대학에 가서도 이제 자기가 공부를, 한글을 또 조금 더 공부할 수 있게도 했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이 미국에 태어났지만 한글을 이제 하지 못한 학생들 위해서 대학에서도 한국어 반이 생겨요. 그래서 한국어 반에서 조금 더 듣기도 했고, 이제 우리 둘째 아이 같은 경우는 우리 이제 여기서 이제 공부를 하다가 고등학교 요번에 한국 모국당 간다 가기 전까지는 그런 식으로 해서 갔다 왔거든요. 근데 이제 걱정이 참 많았어요. 왜냐면 어린아이가 혼자서 여기서 태어난 아이가 한국을 간다고 그러니까 말은 한다고 하지만 얘가 과연 잘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생각보다 뭐 아주 그냥 침착하게 뭐 엄마 친구도 멀리 뭐 강남에 가서 지하철 타고 거기서 또 조금 더 가는 버스도 한 번 더 타고 또 택시도 타고 드라이버와 또 뭐 이렇게 대화도 나누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또 이렇게 경험을 했고, 그런 것들이 얼마나 이 교육을, 한글 교육을 해놓은 것에 대한 그 본인들이 받는 혜택이에요. 그래서 아무래도 미국에서 살면서 한국 교육을, 한글 교육을 그렇게 많이 안 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런 거는 아마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도 또 어렸을 때 하는 게 아무래도 조금 나이 들어서 애들이 한 고등학교 때 하는 건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어릴 때부터 꾸준히 조금씩이라도 한글 학교가 있으면 한글 학교를 보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일기 쓰기라든가 이제 거의 이제 한국 문화 같은 거는 이제 부모님들도 얘기를 해주시면 되고, 이제 한글, 저는 어렸을 때, 우리 영준이가 어렸을 때는 한글을 이제 영어를 하니까 뭐 이제 나무를 본다든가 차를 타고 가다가 나무는 한국말로, 아니 트리는 한국말로 뭘까?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단어 익히게 하고, 이제 쓰고 읽고 하는 것도 이제 한글 학교를 이제 다니면서 이제 많이 터득을 하고, 이제 쓰기 싫어했지만 그래도 일기도 꾸준히 숙제를 내주니까 일기도 열심히 썼고, 지금 제가 그 일기를 읽어보면 너무너무 이게 가슴이 뭉클해요. 아기 때, 그러니까 그것도 어릴 때 굉장히 형식적으로 쓰는 일기지만 한글로 썼잖아요. 거기다가 똑같이 이렇게 뭐 자기의 그 표현을 다 한다기보다는 오늘은 아침에 일어났다, 학교에 갔다, 오늘은 수학이 재밌었다, 먼저 이런 식으로 쓰는 건데도 지금 읽어보니까 얼마나 이게 기특한 일이었는지 아주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더군다나 우리 영준이 같은 경우나 건이 같은 경우는 둘 다 이제 이렇게 한글 학교를 다니는 학생에 한해서 동남부라든가 이런 지역에서 또
한글, 한국말 꽃말하기 대회를 해요. 그런데 이제 그때도 나가서 아주 본인들이 이렇게 하는 그거에 대한 그 아주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했고, 아주 그냥 우리 영준이 같은 경우는 사회자가 뭘 좋아해요? 막 이러는데도 그 말을 아주 알아듣고 또잘 얘기하고, 본인은 또 수화팀 무슨 특공대가 되고 싶다고 이러더니, 결국은 이렇게 해병대 장교 뭐 본인이 원하는 대로 이런 이제 또 같은 꿈 같은 그런 걸또 이렇게 하게 됐고, 또 우리 건희 같은 경우도 이제 오빠가 3회에 참가했는데, 동생은 10회에 또 참여를 해서 아주 이게 단상에서 떨지도 않고 아주 그냥 본인이 외워서, 둘다다 외워서 잘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경험들로 인해서 본인들의 한글 실력이 이제 이렇게 향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에 미국에서 이렇게 한글을 가르친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뭐 지역에 한국말 할수 있는 데가 많다 하더라도, 배울 수 있는 데가 있어도 여러 가지 여건상 부모님이 뭐둘다 일을 하셔서 데리고 다닐 수가 없어서 못하는 그런 학생도 있고, 아니면 부모님이 아이들이 좀 영어를 더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 한글을 좀안 가르치는 분도 계시고. 근데 제 생각에는 그래요. 이게 모국어잖아요. 일단 한국 아이니까 모국어 정도는 쓰고 읽고 듣는 건 해야 될 것이다라는 생각에 꾸준히 우리 남편도 제일 첫 번째로 이제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아이들의 정체성이 한국인이니까 한국말을 해야 된다. 여기 미국에서 태어났지만 그래도 한국인으로서의 본질을 가지고 본인이 한국인이라는 걸 나타낼 수 있는 건 언어잖아요. 근데 한국인 같이 생겼는데 한국말을 못하면 뭔가 좀 그런 것 같아서, 그런 걸 되게 중요시해서 저희가 또 이렇게 여기 없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렇게 또 힘을 합해서 만들기도 하고, 한글 학교를. 그런 것들이 지금 와서 생각하면 참 잘한 일이다. 뭐 그게 특별하게 뭐 아주 성대하게 만든 것도 아니지만,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연결되면서 저희 교회에서도 이렇게 계속 힘써 주셔서,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이 또 엄청 수고도 해주셨고, 또 교회 교인분들도 같이 또 이렇게 한글 학교에서 수고해 주시고 도움을 주시고 봉사도 해주시고, 그런 것들이 아주 이 모든 게 이렇게 잘 이렇게 유기적으로 잘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어린 아이들을 한때 가르치기도 했었고, 그게 굉장히 감사하더라고요. 이 지역에서는 이제 한국말을 배우고 싶은 모든 이제 한국 아이들은 올수 있고, 외국 아이들도 와서 배우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미국에서 한국말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도 이제 저 같은 경험을 이렇게 들으시면서, 이제 미국에 사시거나 한국에 사시거나 한글 교육에 대한 그런 이제 또한 미국에 사는 한두 아이의 엄마의 이제 이런 경험도 들어보시고, 또 의견도 나눠주시고, 또 밑에다가 댓글로 어떤 식으로 하고 싶다, 뭐 어떤 식으로 했다, 이런 것도 나눠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우리 아이들이 이제 한국인이라는 긍지를, 요즘에도 우리 한국이 얼마나 여러 가지로 잘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자랑스럽잖아요. 지금 뭐 한류 문화도 그렇고, 봉준호 감독님의 또 영화 기생충 때문에 막 한국을 지금 이름을 알리고 있는데, 이럴 때 한국말을 할수 있으면서 한국말로 우리가 한국인이라는 게 얼마나 자랑스러운지를 아이들이 얘기할 수 있다면, 그거야말로 한글 교육을 미국에서 해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제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또 이렇게 간단하게나마 또 두서 없이 이렇게 또 한글에 대한, 그것도 미국에서의 한글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그것도 제가 써놨던 글이라, 제가 아마 주로 이렇게 제가 써놨던 글을 읽어드리면서 이제 하는 게, 아직까지 컨텐츠 제가 정하지를 않아서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할것 같아요. 근데 뭐또 다른 게또 좋고, 다른 것들이 이제 또 생각이 나거나 아이디어가 있으면 또 바꿀 수도 있지만, 오늘은 이런 식으로 또 이제 지금까지는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간단하게 이제 한글날을 맞이하여 한글날이니까 우리 자랑스럽게 한글날도 또 축하해야 되고, 한글에 대해서 자부심도 갖고,
이제 아이들 교육,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이 한글을 잘 배워서 그 한국말로 우리 한국을 한국의 위상을 전 세계에 또 이렇게 날릴 수 있는지도 또 생각해 볼 문제고요. 그래서 하여튼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는 또 다른 콘텐츠로 또 이렇게 찾아뵙기로 할 거예요. 제가 또뭐 상황이 되면 우리 권이나 영준이가 이렇게 토마라에 대한 것도 이렇게 어퇴치를 할수 있는데 할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한번 보시면 이런 식으로 어렸을 때도 이렇게 했다는 거를 한번 보실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 기회를 빌어서 참 많은 분들이 이 한글을 위해서 우리 아이들 한글 교육을 위해서 도움을 주신 우리 교회 목사님이며 한글학교 교장 선생님이며 또 우리 영준이가 다니던 학교 교장 선생님이며 그 전에 가르치시던 뭐 이런 분들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리고 싶고요. 무엇보다도 우리 두 아이에게 감사를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잘 따라줬고 뭐 하다가 보면 하기 싫고 뭐 일기도 써야 되고 숙제도 해야 되고 그러면은 사실 이렇게 한글 학교 가기 싫어할 때가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래도 한 번도 안 빠지고 정말 열심히 다녔어요. 우리 아이들은 엄마 아빠가 이제 그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잘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고맙게 생각한다고 지금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영준이, 우리 장교 아들 영준이와 우리 건이 지금 이제 대학생 이제 소포모죠. 할 저기에 인사를 또 감사 인사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고 이제 다음 영상으로 뵙고요. 또 구독하고 좋아요 눌러주세요. 오늘도 제가 이렇게 옷을 또 오래된 옷을 제가 입는 게 이제 오래된 옷이 정이 들어서 좋아요. 그래서 이것도 한국에서 입었던 굉장히 오래된 옷을 입고 나왔네요. 또 이것도 얼굴이 좀 제가 커서 항상 모자를 애용하는 편이에요. 이제 뭐 다닐 때는 안 그러지만 이제 또 특히 또 이렇게 해야 될 때는 그래서 오늘은 그럼 여기서 인사를 드릴게요. 다음에 뵐게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봬요. 빠이.